퀵 정렬보다 퀵. 조금 빨리 정렬할 수 있다고 아마 해서 퀵 정렬이라고 이제 붙인 것이죠. 자, 보자고요. 개념을 봅시다. 자, 학생 100명의 영어 성적을 다음과 같이 오름차순으로 퀵 정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한번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퀵 정렬은 그 뭐냐? 그죠? 그것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퀵 정렬에서는 첫 번째 값을 피벗으로 잡아요. 피벗. 첫 번째 값을 피벗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큰 값, 왼쪽으로 가면서 작은 값을 찾았으면 그 값을 교환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숫자가 있다고 해봐요. 숫자가 있는데 맨첫 번째 값을 어떤 값으로? 그렇죠, 피벗으로. 얘를 피벗으로 잡아요. 잡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피벗 값보다 큰 값을 찾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오면서 작은 값을 찾아요. 찾아서 만약에 얘가 큰 값이고 얘가 작은 값이 없다. 그러면 얘두 개를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만약에 교차가 일어나면은 피벗과 바꾼다. 무슨 말이냐면 쭉 찾아요. 쭉 찾아보니까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큰 값을 찾는데 큰 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서 작은 값을 찾는데 작은 값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 피벗하고 여기서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만, 여기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났다. 그러면 피벗 값과 교차가 일어나는 값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피벗 값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작은 값, 오른쪽에서는 큰 값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 제기 호출을 이용해서, 그죠? 다시 정렬을 이제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자고요. 얘를. 자, 지금 숫자가 있습니다. 그죠? 26, 14, 195, 22, 17, 48, 20, 50, 90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떡한단 말이에요? 맨첫 번째 숫자를 뭘로 잡는다고요? 그렇죠. 피벗으로 잡아요. 피벗으로. 얘를 피벗으로 잡아요. 피벗으로 잡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제일 큰 값. 그죠?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피벗 값보다 큰 값을 찾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면서 이 피벗 값보다 작은 값을 찾아요. 자, 그럼 찾아봅시다. 26보다 큰값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26보다 작은 값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값. 여기 있죠. 찾았으면 어떡한다고? 찾았으면은 얘두 개를 바꾼다고요. 자, 여기서 찾았죠. 여기서 찾았으면은 얘두 개를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그죠? 바꿔요. 그러면 여기 20이 오고 여기 100이 오죠. 됐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이 피벗하고 또 하는 거죠. 또 이쪽으로 가면서, 그죠? 가면서 또큰 값, 그 다음에 또 작은 값을 또 찾아요. 작은 값을. 자, 찾아봅시다. 큰 값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작은 값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합니까? 또 바꿔요. 또 바꿉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서 큰 값,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서 작은 걸 찾아요. 자, 찾는데 잘 보세요. 찾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26보다 큰 값이 없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서 또 작은 값이 없죠.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죠? 여기서 서로 교차가 일어난 거예요. 교차가. 그래서 교차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피벗 값하고 이 값하고를 바꿔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 피벗 값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는 피벗 값보다 작은 값들이 오게 되고, 오른쪽에는 큰 값들이 오게 되죠. 맞습니까? 그렇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작은 값, 오른쪽에는 큰 값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뭐합니까? 다시 퀵 정렬을 실행하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퀵 정렬을 실행하게 되면, 그죠? 어떤 숫자를 또 중심으로 해서 작은 값, 큰 값.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값, 큰 값. 이렇게 나눠주겠죠? 그러면 이제 정렬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퀵 정렬은 피벗. 피벗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정렬되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왼쪽 그룹은 축값보다 작은 걸로 구성이 되죠. 그 다음 오른쪽 그룹은 축값보다 큰 걸로 구성이 됩니다. 됐죠? 축값, 피벗은 원래 정렬하려고 하는 입력 데이터들 중 하나로서 주어진 입력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왼쪽에 등장하는 것을 선정하죠. 그 다음 축값을 중심으로 했어요.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의 구분이 완료가 되면 축값을 작은 값과 큰 값을 중앙으로 이제 이동이 된다. 그죠? 큰 거 찾고 작은 거 찾다가 없으면 뭐예요? 교차가 되면 이 값하고 피벗하고 바꾸잖아요. 그죠? 자, 됐죠? 그 다음 아직 정렬되지 않은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의 두 개 데이터 그룹에 대하여 각각 재기적으로 재기 호출한단 말이에요. 재기적으로 다시 퀵 정렬을 호출하면 결론적으로 다 정렬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자, 정렬 대상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배열 E 여기 이제 뭐 점수가 있다고 그랬나요? 자, 여기에 대하여 두 개의 인덱스 변수 L과 R을 씁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을 L, 제일 오른쪽을 R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I하고 그 다음에 J를 이렇게 둬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축값 P죠. 피벗이죠, 피벗. 피벗을 EL로 잡는다. 그러니까 EL, 이 값을 안에 있는 값을 뭘로 잡는다? 피벗으로 잡는다는 이야기죠. 자, 변수 I는 뭐예요? 변수 I는 L 플러스 1인데 그죠? 맞습니까? 여기 I죠. L 플러스 1인데 1을 변수 J는 R을 얘는 R을 보관하도록 하고요. 자, 이 I 값이 피벗보다 작은 동안 변수 I를 계속 증가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큰 값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 J가 P보다 클 때까지 변수 J를 계속 감소시킨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서 작은 값을 찾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i가 j보다 작으면 만약에 이렇게 찾고 찾았는데 찾았다로 가정을 하고 그때 i가 j보다 작으면 이 i와 이 j를 교환하죠. 바꾼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반복 과정이 종료가 되면은 이 j값과 이 l값을 이제 교환하고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피벗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작은 값, 오른쪽은 큰 값이 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재기 호출, 다시 퀵 정렬.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퀵 정렬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왼쪽은요, L부터 J-1까지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J 플러스 1부터 R까지. 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이제 요 부분이 지금 교차가 된 거잖아요. 그죠? 교차가 됐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피벗하고 이 값하고 바꾸잖아요. 바꾸게 되면은 피벗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는 L부터, 그죠? R 맞습니까? 그러니까 R-1까지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R 플러스 1부터 R까지 계속해서 또 재기 호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있는 값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요. 그러면 순서대로 보고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순서대로에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E라고 하는 변수에 값들이 들어가 있죠. 값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여기를 R, 끝부분, 첫 번째 L, 끝부분을 R로 봤죠. 자, 그 다음 여기를 I라고 하는 변수로 지정했고,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를 또 J로, 끝부분을 J로 지정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L이 R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L이 한선이 상항선보다 작으냐? 작으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거고요. 자, 작으면 이 L 값을, 이 L, 여기 있는 값을 어디에? 피벗에다가 넣어라. 그러니까 얘를 피벗으로 잡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L 값을 I에 넣었어요. I에 넣고 I 값을 1증가 시켰죠. 그래서 이 부분을 I가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J는 뭐예요? R 플러스 1이죠. 그러면 J가 R 플러스 1인 게 여기죠. 여기인데 여기에서 J 마이너스 1 했어요. 그래서 이 R 부분을 J가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떡하는지 봅시다. 자, 피벗 값이 이 I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크거나 또는 뭐예요? I가 R보다 작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이쪽으로 가면서 큰 값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돌아가게 되고. 자,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큰 값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P가 EI보다 작거나 또는 J가 L보다 크다. 이 말은 여기서 시작해서 작은 값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다는 이야기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찾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큰값 찾았고 작은값 찾았다. 그때 I가 J보다 작으면 어떡합니까? 서로 교환하면 되죠. 서로 교환하면 되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쭉 가다가 큰값 찾았고 이쪽으로 오다가 작은값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교환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I가 J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찾았는데 교차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교차가. 그래서 교차가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쭉 찾다 보니까 여기가 I고, 여기가 J죠. 그죠? 이런 식의 교차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값하고 이 피벗 값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J하고 피벗 값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L 값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J 값하고 템프를 써서 이렇게 바꿨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EL하고 EJ를 바꿨죠. 그러니까 뭘 바꿨다? 이 값하고 이 값을 바꿨다는 거죠. 그죠? 안 됩니까? 바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바꿨으니까 이제 재기호출을 하는 거죠. 재기호출. 재기호출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L부터 I-1까지. 그 다음에 J 플러스 1에서 R까지. 다시 이 함수를, 그죠? 퀵 정렬 함수를 다시 이제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또 정렬이 될 거고, 여기서도 또 정렬이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정렬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어떻습니까? 조금 퀵 정렬의 순서도가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근데 기본적인 생각은, 맨 첫 번째 것을 피벗으로 잡아서 큰 거 찾고 작은 거 찾고 해서 결론적으로 가운데 부분으로, 그죠? 이동을 하면서 이 피벗보다 작은 애들은 이쪽으로, 큰 애들은 이쪽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퀵 정렬하고 이 부분을 다시 퀵 정렬해서 최종적으로 정렬하겠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정렬의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어려워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